지난 금요일 저녁 뉴욕 맨해튼의 한인타운에서 촛불 집회가 열렸습니다. 올해 한인상 대상에 한인 커뮤니티 재단 공동 창립자 홍준식 박사가 선정됐습니다. 한국 정부의 경제사범자수 캠페인에서 현재까지 74건이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뉴저지 버긴 카운티 의회가 뉴저지 한인상록회 영어 교육을 지원합니다. 오늘 밤부터 기온이 떨어지면서 올 크리스마스는 추운 크리스마스가 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한국의 국가정보원이 지난 대선에 개입했다는 의혹으로 시작된 촛불집회. 한국뿐 아니라 이곳 뉴욕에서도 박근혜 대통령의 사퇴를 요구하며 촛불 시위를 벌이고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 뉴욕 맨해튼의 한인타운에서 촛불 집회가 열렸습니다. 금홍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국 대선 1주년을 맞은 지난 19일을 전후해 뉴욕을 비롯한 5개국 11개 도시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의 사퇴를 촉구하는 촛불 집회가 열렸습니다. 참가자들은 지난 선거는 부정선거라고 주장하며 대선 개입 의혹을 받고 있는 국정원의 해체와 박근혜 대통령의 잦은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부정선거니까 제가 이제 그 부정선거 했을 때 선거법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지만 재선거를 하는지 아니면 물러나고 또 하는지 하여튼 박근혜 대통령은 대통령이 아니라는 거, 부정선거로 된 엉터리라는 거. 같은 시각 촛불 집회가 열리는 바로 옆에서는 뉴욕이런 재향군인의 회원들도 박근혜를 사랑하는 동포들이란 이름으로 맞불 시위를 벌였습니다. 국가기관 대선 개입 규탄 시위를 반대하는 박근혜를 사랑하는 동포들은 종북 척결을 외치며 시위를 이어갔습니다. 지금 하는 구호가 대통령을 하야라, 국정원을 폐쇄하라. 이게 무슨 구호입니까? 이 구호가 어디서 하는 겁니까? 북한에서 하는 구호 아닙니까? 에? 진짜 진정으로 나라를 위한다면은 뭔가를 돌팔구를 찾아가면서 우리가 시위를 해야지. 경찰이 두 시위대에 중간 지점을 통제하고 있어 별다른 충돌은 없었지만 신경전으로 인한 일촉즉발의 상황이 연출되기도 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사퇴를 촉구하는 쪽과 지지하는 쪽이 이곳 뉴욕에서도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어 자칫 한인들 간의 싸움으로 번지진 않을까 우려됩니다. KBN 뉴스 금홍기입니다. 어학사전에도 없는 종북이란 단어가 난무하는 어지러운 한국의 소식에 한인 동포들은 안타깝습니다. 내년에 희망을 걸어보고 싶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매년 뉴욕 한인회가 수여하는 올해 한인상 대상에 한인 커뮤니티 재단 공동 창립자인 홍준식 박사가 선정됐습니다. 시상은 내년 1월 13일 대동 연회장에서 열리는 뉴욕 한인의 밤에서 거행됩니다. 주성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뉴욕 한인회 올해 한인상 선정위원회는 18명의 수상 후보들을 무기명 투표에 붙여 대상 1명 등 총 12명의 수상자를 선정했습니다. 한인사회 주요 단체장과 봉사단체, 언론사 등이 참여한 투표에선 대상 수상자와 각 분야 수상자 등 총 12명이 선정됐습니다. 영예의 한인상 대상은 홍준식 한인 커뮤니티 재단 공동 창립자가 선정되는 영광을 안았습니다. 선정위원회는 홍 박사가 드러나진 않지만 한인사회 뒤편에서 묵묵히 한인사회를 후원해왔고 귀감이 되었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대상으로 선정되신 분도 그렇고 한인사회에 그리 많이 알려지지 않았지만 그분들의 업적을 오늘 저희들이 프레젠테이션을 통하고 심사를 한 결과 이렇게 좋은 일들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우리 한인사회에 계신다는 것을 제가 알고 눈물이 날 정도로 정말 감사하고 기쁩니다. 커뮤니티 봉사상에는 재외 한인사회연구소 이사 등을 역임한 황미강 전 퀸즈컬리지 교수, 뉴저지 펠리세이즈 팍 시니어 센터 송금주 디렉터, 재미 과학기술자 강성권 박사, 사업가 원 건재 씨가 수상했습니다. 또 박윤영 한인권익신장위원회장, 민병갑 퀸즈컬리지 교수, 사업가 이광어 씨 등 3명이 공익발전 특별상에 헬렌 킴 뉴욕가정상담소 홍보부장이 차세대 리더십상 수상자로 선정됐습니다. 위안부 초상 화가 스티브 카발로 펠팍 도서관 큐레이터, 아서 플러그 퀸즈보로 커뮤니티 컬리지 커퍼버그 홀로코스트 센터 디렉터, 존 리우 뉴욕시 감사원장 등 3명은 외국인 특별상 수상자로 선정됐습니다.
시상식은 내년 1월 13일 대동연회장에서 열리는 창립 54주년 기념 뉴욕 한인의 밤에서 거행됩니다. KBN 뉴스 주성훈입니다. 뉴욕 총영사관은 경제사범 특별자수기간을 이달 말로 정하고 자수를 권하고 있습니다. 자수에 한해 피해 변제 후 사건 종결을 신속히 처리할 방침입니다. 현재 접수된 자수 건수는 74건으로 밝혀졌습니다. 한국 정부가 시행 중인 외환위기 기소 중지자 자수 캠페인에서 뉴욕 총영사관이 지난 20일 현재까지 모두 74건을 접수해 처리 중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뉴욕 총영사관은 지난 1997년 한국에 닥친 IMF 사태 당시 금융거래나 사업 과정에서 경제 범죄를 저지르고 뉴욕과 뉴저지 일원으로 도피한 기소 중지자들을 대상으로 지난 8월부터 자수 신청을 접수하고 있으며 마감일은 오는 31일까지입니다. 이 기간 안에 자수한 경제사범은 피해를 변제하면 수배가 풀리고 여권을 재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또 고소 고발인이 동의하면 한국 내 피해자들의 연락처를 제공해 피해를 직접 변제할 수 있게 해줍니다. 피해 변제가 끝나면 이메일이나 전화, 우편, 화상조사 등 간이 방식으로 조사를 한 뒤 사건을 종결해 줄 예정입니다. 한편 지난 11월 한국 국회에서는 대형 경제사범에 대해서는 단호한 처벌을 하고 가중처벌 수위를 세분화하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개정안이 발의된 바 있습니다. 뉴저지 한인상록회가 한인 노인들을 위한 영어 교육을 보다 내실 있게 추진할 수 있게 됐습니다. 뉴저지 버겐카운티 의회로부터 $8,000를 지원받아 영어 교육에 사용합니다. 버겐카운티 의회는 지난 19일 정기회의에서 뉴저지 한인상록회 지원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습니다. 이번 결의안 상정과 채택은 존 미첼 의원이 주도했습니다. 존 미첼 의원은 지난 선거에서 낙선했지만 한인사회와의 약속을 지킨 사례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카운티 지원금 $8,000는 전액 상록회 영어 교육 프로그램에 사용됩니다. 뉴저지 한인상록회 강태복 회장은 존 미첼 의원을 비롯한 버겐카운티 모든 프리홀더들에게 감사를 전하고 한인 노인들을 위한 영어 교육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된 점에 기쁘다는 소감을 밝혔습니다. 특히 존 미첼 의원에 대해서는 선거가 끝나고 낙선을 했는데도 약속했던 것을 지키는 모습에 정치인 존 미첼의 신의가 어느 정도인지를 엿보게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존 미첼 후보는 1년 정도 휴식기간을 가진 후 정계 복귀에 나설 계획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성탄 우편이 폭주하고 있습니다. 성탄 우편물뿐만 아니라 꽃배달, 샴페인, 케이크까지도 배달 서비스가 폭주하고 있는데요. 때문에 평소보다 하루나 이틀 정도 지연될 것을 예상하셔야겠습니다.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우편물 발송이 폭발적으로 급증하고 있습니다. 뉴욕포스트는 어제 뉴욕과 뉴저지 일원 우편물 배송이 평소보다 하루나 이틀 정도 지연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신문은 뉴저지 팔시파니의 우편물 처리소의 경우 우편물 배송이 평균 이틀 정도 늦어지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텍사스와 오클라호마에서 발송된 패키지의 경우에는 더욱 배송이 늦어지고 있으며 날씨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수잔 로젠버그 우정국 대변인은 발송지에 따라 우편물 배송 속도에 차이가 난다며 크리스마스 시즌이라 우편물 발송이 급증했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따라 크리스마스 선물을 주문한 고객들은 선물이 제때 도착하지 못할까 우려하고 있습니다. 한편 연방 우정국은 크리스마스와 연말을 맞아 우편물 발송에 관한 몇 가지 팁을 제시했습니다. 받는 사람의 주소를 올바르게 입력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만약 우편번호를 모를 경우 기입하지 말 것을 조언했습니다. 유리와 같이 깨지는 물건을 소포로 보낼 경우 큰 글씨로 깨지는 물건이 들어있다는 내용을 표시하고 시계나 장난감 등을 보낼 경우 배터리를 분리해서 보낼 것을 당부했습니다.
오바마 케어의 등록 마감이 오늘입니다. 한인들을 비롯한 무보험자들의 막판 가입과 문의가 폭주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만일 오늘까지 가입하지 못하신 분들은 3월 31일까지 가입하시면 됩니다. 내년 1월 1일부터 오바마 케어 보험 혜택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오늘 자정까지 웹사이트를 통해 가입을 해야 하고 첫 달 보험료를 반드시 납부해야 합니다. LA타임즈와 USA투데이는 오바마 케어의 마감 시한인 오늘 자정까지 등록을 마치기 위한 가입자들의 전화 문의가 폭주함에 따라 콜센터 통화 대기 시간이 최소 30분 이상 걸리는 것은 물론 온라인 가입 사이트가 마비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뉴욕주에서는 지난주 3일 동안 약 5만 3,500여 명이 등록을 마쳤습니다. 캘리포니아주에서도 지난 12월 7일까지 보험 거래소를 통해 약 15만 6천 명이 등록을 마쳤고 그중 17만 9천여 명은 메디칼에 가입을 완료했습니다. 오늘이 등록 마감 시한이지만 이 기간을 놓친 경우에는 내년 3월 31일까지만 가입하면 벌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기존 건강보험이 12월 31일자로 만료되는 경우 건강보험개혁법안이 요구하는 커버리지 기준에 충족하지 못하는 개인보험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메디케이드가 축소되는 주의 경우는 반드시 오늘 자정까지 보험 가입을 마쳐 1월 1일부터 보험 혜택을 적용받아야 합니다. 현재 뉴저지주에서 매년 유치원 진학 연령인 5세가 되는 어린이들이 매년 12만 명 정도인데요. 앞으로는 유치원 반나절 프로그램이 없어지고 종일 교육이 의무화될 전망입니다. 부모님들이 환영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뉴저지 주 상원에서 통과한 바 있는 유치원 종일교육 의무화에 대한 전담팀 구성 방안이 하원에서도 지난 19일 통과됐습니다. 찬성 75대 반대 4로 통과된 법안은 크리스티 주지사의 최종 서명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법안에 의해 구성된 전담팀 21명은 유치원 종일교육 의무화를 위해 구체적 실행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각 지역별로 유치원 조기교육 실태를 점검하고 종일교육에 필요한 교사 인력과 시설 확충 여부를 검토해야 하며 재정 확충 방안 등을 마련하고 구체적인 해법을 제시해야 합니다. 뉴저지주는 현재 6세에서 16세까지의 어린이와 청소년들은 홈스쿨링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무적으로 학교에 재학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 연령층의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재학을 하지 않으면 부모 또는 보호자가 법적인 처벌을 받습니다. 하지만 프리킨더가든과 유치원의 경우에는 의무적이 아니었습니다. 때문에 114개 학군에서 반나절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유치원 종일교육이 전체 학군으로 확대되면 만 5세가 되는 연령층의 자녀를 둔 학부모들에게는 적지 않은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올 크리스마스 눈을 기대해도 될까요? 지난 주말 12월에 날씨가 화씨 70도를 넘으면서 무척 따뜻했는데요. 하지만 오늘 오후부터 다시 기온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올 크리스마스는 맑고 추운 크리스마스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주말 뉴욕 뉴저지 일원 화씨 70도를 넘는 따뜻한 날씨가 이어졌지만 오늘 오후부터 기온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기상청은 크리스마스에 영하의 추운 날씨를 보일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기상청은 어제 기록했던 화씨 71도의 낮 최고 기온이 15년 만에 최고라며 지난 1998년 화씨 63도보다 8도나 높았다고 전했습니다. 뉴저지 뉴악도 낮 최고 기온이 71도에 이르며 종전 최고 기록이었던 지난 1998년 65도 기록을 갱신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낮 최고 기온이 56도로 크게 떨어졌습니다. 크리스마스 이브인 24일에는 낮 최고 기온이 38도로 떨어지며 쌀쌀한 날씨가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특히 크리스마스인 25일에는 기온이 더 낮아져 화씨 30도, 섭씨 영하 1도까지 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크리스마스에 눈은 예보되지 않아 화이트 크리스마스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청정해역으로 유명한 제주 특별자치도의 농수산식품이 뉴욕 뉴저지를 찾았습니다. 이번 특별판매전은 오는 크리스마스인 25일까지 뉴욕과 뉴저지 H마트 매장에서 이뤄집니다. 주성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요즘 제철인 제주광어, 피부에 좋다는 콜라겐이 듬뿍 들어있을 뿐 아니라 쫄깃쫄깃한 맛도 일품입니다. 특히 봄 산란기 전 살이 꽉 차, 겨울철 지금이 가장 맛있을 때라고 합니다. 제주 근해에서만 잡히는 제주 광어가 현지 직송으로 뉴욕 뉴저지 식탁을 찾았습니다. 지금 저희들 제주도에서 가장 주력을 두고 있는 것은 웰빙 부분입니다. 건강에 대한 관심, 그다음에 힐링에 대한 관심이 크다 보니까 제주에서 나오는 주로 1차 상품과 청정한 이 조리떼라든지 다양한 생물종 다양성을 저희들 갖고 있어서 그런 거를 활용한 약간의 기능성이 가미된 식품들이 많고요. 또한 연중 따뜻한 날씨를 기록하는 온대 기후에서 자란 비타민이 풍부한 감귤과 선인장, 오가피 등으로 만든 주스와 과자, 초콜릿 등 천혜의 자연 경관과 청정 해역을 가진 제주특별자치도만의 특산품 등을 만날 수 있습니다. 제주도는 앞으로도 제주 농수산물의 우수성을 알리기 위한 적극적인 홍보로 미주시장 판로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현 4억 6천만 달러 규모인 제주 농수산 식품의 수출량을 내년엔 8억 달러까지 끌어올리겠다는 각오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와 H마트가 진행하는 이번 제주 농수산 식품 판매전은 크리스마스인 이번 주 수요일까지 뉴욕과 뉴저지 H마트 매장에서 진행됩니다. KBN 뉴스 주성은입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